여기 와가지고 잘 가져왔다. 이거 꼭 필요했는데 너무 잘 가져와 잘 쓰고 있다는 물건 한 가지 말해주세요. 그거는 물병이에요. 왜냐면 물병을 제가 두 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물병 두 개여야 돼요. 왜냐면 물병 한 개를 쓰다가 좀 더러워지면 세탁할 수 있는데 그게 하루 안에 오는데 물병을 하루 동안 못 쓰잖아요. 아, 예비 물병이 있어야 된다. 네. 잘 가져왔다는 애정키는 바로 보조환경이랑 립밤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건조한 나라다 보니까 입술이 잘 쓰는데 그때마다 립밤 한 번씩 발라주면 근데 엄청 괜찮아지고 그다음에 보조환경은 안경 쓴 친구들 안경이 부러지거나 잃어버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챙겨온 보조환경을 써주면 이 안경 원래 쓴 안경이 대신에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아, 시계. 시계. 아, 시계 없으면 시간에 맞춰서 못 모이니까. 네. 손목시계. 다음. 발로예요. 왜죠? 왜냐면요, 타면은요, 피부가 까지잖아요. 근데 알로에를 바르면요, 좀 더 피부가 까지는 걸 조금 그거를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서요. 여기 와서 많이 탔어요? 일단은요, 선크림. 왜냐면 모든 계절이 열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햇볕이 쨍쨍하잖아요. 이거 안 바르면 한국 가자마자 그냥 흙국물 알 것 같아요. 진짜 깎기, 발톱 깎기나 손톱 깎기. 왜냐면요, 여기 와면 발톱이 진짜 길어요. 그다음에 손톱도 길어요. 그래가지고 안 갖고 오면 막 친구한테 물리잖아요. 안 갖고 와서 지금 하나 새로 샀다는 오늘 88 돈으로 일단 샀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일단 티백이랑 물통도 꼭 쓰시는 거. 저는 빗이요. 왜냐면은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머리가 정신이 좀 없어 보이는 애처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빗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외투요. 외투 여기가 더운 지역이라서 반팔만 챙겨 오실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마치 뭐 비 오면은 춥고 그러고 그리고 또 안에는 에어컨이 그냥 풀방이라서 엄청 춥거든요. 안 아파서 너무 아쉬워요. 여기 아이스티 안 파나요 매점에? 아, 네, 안 팔아요. 아이스티는 없군요. 모고모고 콜라 산타 할머니들 참 맛있는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고마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 개인 간식이요. 왜요? 이제 복화에 따라서 카페테리아를 못 쓸 때도 있는데 매점을 못 쓸 때도 있는데 근데 개인 간식을 먹을 수도 있는 점수가 되면은 개인 간식이 진짜 무조건 필요해. 한국에서 그리고 필리핀에서 한국 과자를 많이 못 구해서 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컵라면인데요, 불닭불면을 제일 먹고 싶어요. 그 뭐였지? 의약품을 꼭 챙겼어요. 먹느냐고 뭐 후시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범이나 트레인이 뭐 한 세 벌 정도 챙겨오라 했는데 여기 JJS에서는 특별한 날에도 노란 옷을 입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복은 한 한두 벌 정도 챙겨오는 게 낫겠습니다. 옷? 왜요?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교복 입는데 필요도 없어요. 안녕 해줘. 안녕. 내복이 한 벌만 있어도 되는데 아, 두 벌만 있으면 되는데 괜히 세 벌 가지고 와서 한 벌이 필요 없어요. 아, 네. 네. 이 셀카 보고 제가 여기 열심히 사진 찍으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핸드폰이 없죠. 여기 오면 뺏기더라고요. 이걸 아예 그냥 괜히 가져왔어요? 네, 캐리어에 박아둘 만한 아이템. 두 분 다 두 번째 캠프라고 하셨는데 선배님으로서 이 캠프에 앞으로 올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 있나요? 졸업식을 꼭 맞춰서 와요. 졸업식이 제일 재밌어요. 졸업식 안 맞춰서 와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여러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졸업식이 짱이에요. 솔직히 큰 페스티벌은 뮤직 페스티벌하고 졸업식이 있는데 뮤직 페스티벌도 재밌긴 한데 그냥 졸업식은 짜기하는 과정이 길고 토론 이런 거 노래를 정할 때 더 친해질 수 있는 느낌? 이제 밑바닥까지 가는 거죠.
시험 하루에 세 번 보니까요. 복과 시험 공부 똑바로 안 하면은 간식 못 먹어요. 몇 점부터 먹을 수 있나요, 간식을? 일단 아침 복화는요, 6점에서 10점은 매점 사용 가능하고요, 5점에서 4점은 매점 불가하고, 1점에서 3점은 그 간식 금지, 매점 금지, 개인 간식 금지.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좋죠? 네. 핸드폰이 없으니까 좋죠? 그래도 일요일에 저는 좋진 않은데, 솔직히 좋진 않거든요. 핸드폰을 하고 싶긴 한데 딱히 한국에서보다는 여기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얘기하다 자니까 자기들이랑 그래서 좀 떠들다 자니까 딱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녕. 햄버거. 햄버거를 먹고 올 걸 못 먹고 와서 아쉬워요? 네, 도넛만 먹었어요. 알겠어요. 안 가져와서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손톱깎이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다, 까먹었어요. 다시 할게요. 저희가 두 번째 캠프니까 짬밥 있어가지고요. 필요 없는 거 말고 안 가져와요. 우리 짬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오늘 복화 몇 점? 저 아침에 8점이요. 감사합니다. 빠이. 손 흔들어줘. 저 4점이요. 맛있게 드셨어요. 다이어트 되고 아주 좋겠네. 다이어트 완전 했죠? 여기 여기면 진짜 살 빠져요.